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OKSK.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사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CTS 영상 특강 시리즈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리더십을 살폈고 이제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리더십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루디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마리아, 마르다, 에스더 등과 더불어서 여전도회 이름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까지 여전도회 이름으로 등장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신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그녀의 특별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잘 살펴보면은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최초의 그리스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한 첫 번째의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앞선 여성 루디아의 리더십은 여성의 세계라 할 만한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럽을 기독교 대륙으로 만든 일에 크게 쓰임받은 그녀의 선교 리더십이 오늘 우리가 사는 감성의 시대에 여성의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불길을 타오르는 데 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최초의 신자 루디아의 삶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 특강을 시청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의 선교 리더십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살짝 뒤로 미루고 서론으로 영적 은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한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적어도 21가지 이상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전도의 은사, 손님 접대의 은사와 더불어서 지도력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바로 지도력의 은사고 리더십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리더십을 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루디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도행전의 본문을 우선 살피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녀의 리더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디아의 핵심이 기록된 사도행전 기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2, 3차 전도 여행에서 들렀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에서 머문 기간은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바울을 포함한 4명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4, 5절은 루디아의 회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1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마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마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차라리 목포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인천으로 가고 하면은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터키와 그리스 지방을 성지순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마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다고 말한들 우리에게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터키를 여행한 저한테는 다릅니다. 특별히 출발 지점 그 드로아라는 말이 나오면은 저는 거기서 두고 왔던 가방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티에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곁길로 가겠습니다. 심한 지진으로 파괴된 형제의 나라 터키를 돕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그때 104채의 집을 지어서 전달하는 기증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분 목사들이 같이 가려고 했지만은 목의 사정상 다 빠지게 되고 결국은 저만 한국에서는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홍 목사님의 동시 되시는 장로님 부부하고 터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한국이나 터키나 마찬가지가 집 짓는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보니까 아직도 집이 완공되질 않았습니다. 일주일은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여행을 먼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 소아시아 유적들을 돌아볼 기회를 먼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책에서만 읽었던 터로의 성과 목마를 구경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이와 같은 좋은 여행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감동과는 달리 아내는 별반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드로아에 폐허된 성곽을 둘러보고 이제 해질녘 되어서는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는 도시 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가방을 하나씩 내리는데 중요한 가방이 하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비행기표도 거기 들어있고 거기에 여권도 들어있고 거기에 지갑도 들어있고 지갑 안에는 달러가 들어있고 그리고 어디서나 긁으면 돈이 되는 카드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전체 중요한 것은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때는 제가 지갑은 제 잠바 안 포켓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 말고 다 맡겼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가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이 되죠. 도대체 누가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이 이러시니까 홍 목사님의 사모님, 그 언니 되는 분이 집사람이 사진 찍기 위해서 그 가방을 땅에 놓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은 밝혀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들으면서 지금 웃고 있는데 저희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예상 외로 터질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은 여행하다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뜻밖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한테는 뜻밖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아신 분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지금 와서 뛰고 속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범인으로 지목된 아내의 표정은 결코 밝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둘러싸야 되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에 남편이 야단치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질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짐을 내리다 말고는 그 가방을 찾으러 2시간 밤길을 달려갔습니다. 2시간 달려가면서 우리 표정이 너무 심각했던지 안내하는 선교사님께서 재미있는 건망증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아들 따라서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살던 데는 어디고 다녔던 학교는 어쩌고 이야기 나는데 할머니가 옛날 다녔던 학교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불렀던 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가를 경로당에서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그 교가를 부르는 순간에 할머니들이 모두 앉았다가 박수를 치는 거야. 이야, 그거 우리 학교에도 그거 교가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학교 동창생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역시 참 노년에 우리를 위해서 동창생이 많은 이 동네로 이사를 하도록 한 것 보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동창생인 줄 알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를 하니까 남편이 노래를 듣다가는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하는 말이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동창생이었는지 몰랐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예, 여러분은 아주 기쁘게 활기차게 웃지만은 우리는 두 사람 중 아무도 웃지를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이 몇 시지? 한국에 아침이 밝기 전에 국제전화를 통해서 국민은행에다가 내 카드를 증진을 시켜야 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하지? 못 찾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이제 걱정하기를 가면서 차중에서 이제는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방을 찾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남은 여정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반쯤, 10시쯤 됐는데 거기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달빛이 조금 있긴 한데 우리는 후라시를 들고 찾으면 천천히 가고 있고 자기가 한 기억이 좀 있었는지 앞에 열심히 가더니 도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누가는 배를 탄 항구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내렸는지를 아주 일일이 언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무슨 추억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도도 그려지지 않는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은 헬라인들이 갖는 민족적인 특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은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일로 간주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배를 타고 여행을 했다는 것은 60년대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언제 어디서 출항했고 그 배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도착했다는 것을 밝히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배를 탄 항구는 드로아이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이튿날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들은 지금처럼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것이 아니니까 그날 부는 바람 또 방향의 바람의 색이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출발한 배가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는 것은 정말 기록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250km나 되는 그 여정을 단 만 하루 만에 항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사정기 입장에 보면은 똑같은 코스를 돌아올 때에 닷새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출발한 배가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이튿날 도착했다는 것은 굉장히 순조로운 항해, 그만큼 즐거운 여행을 했다는 자랑을 지금 은근슬쩍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눈치를 알아채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들어갈 수 있는 항구입니다. 배 타고 서울 가시려면 어느 항구에 도착해야죠? 인천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럼 배 타고 평양 들어가려면 어느 항구에 도착해야 됩니까? 예, 통일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포항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포항에 도착하면은 10차선 길이 쫙 넓혀 있습니다. 중장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힘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뚫고는 엄청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에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항구가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16km 정도 떨어진 항구입니다. 누아는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첫째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조선 팔도가 있듯이 로마에도 여러 지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다시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역시 내 울주군 말고도 중구, 남구, 북구, 동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구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행정수도는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빌립보를 마게도니아 지경 첫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게도니아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성이 빌립보다 그렇게 말할 그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뭐라 해도 제일 유명한 도시는 빌립보다 그렇게 내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빌립보가
누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거든요. 누가가 직업이 뭐였지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빌립보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이든지 아니면 그이가 아예 고향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마게도니아 지금 첫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으면 아주 섭섭할 만했습니다. 둘째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식민지라고 번역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핀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서구의 열강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다는 것이므로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또한 자랑할 만한 사실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라고 번역한 말을 우리에게 좀 느낌이 오게 번역을 하려고 했으면은 직할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물론 요새는 직할시가 없어지고 광역시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 직할시 처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뭐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상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직할시 되었다고요? 그냥 부산시 쓰지 않고 편지 쓰면은 부산 직할시 남구, 대연동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글자 세 개만 더 많아지지 뭐 도움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경상남도 도지사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국무총리 직할 도시다. 그게 직할시의 의미였습니다. 대구 직할시, 인천 직할시 하다가 지금은 광역시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직할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장관의 휘하에 있지 않고 로마 원로원에서 직접 관할하는 자랑스러운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역사는 바울 일행이 그곳을 방문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이곳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곽으로 둘러싼 도시를 건설해서 빌립 왕 자신의 이름으로 빌립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전 300년 이전의 일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은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주전 42년 빌립보에서 큰 전투가 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사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들어보았을 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안토니와 옥타비안이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를 무찌른 후에 그것이 아가야와 더 나아가서는 로마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숙련된 군인들을 주동시켜서 로마의 직할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주전 31년 되어서는 옥타비안이 드디어 황제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이 직할시에 더 많은 고위 대역 군인들을 보내서 로마의 법이 통용되게 했고 로마의 말을 사용하게 했고 이태리 내에 로마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완전한 로마식의 행정 사법하에 있는 도시로 변모하여 로마 직할시라는 자부심을 모두들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면은 로마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활보를 하고 있었고 로마의 법률이 통했고 공휴일도 로마와 꼭 같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주로 당시의 큰 도시들은 다 그리스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렸지만은 백성들의 말은 대부분 그리스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로마 말인 라틴어가 통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 빌립보의 시민들은 시카르시 시민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는 일을 면했습니다. 사건에 터졌다 하면은 직접 황제에게 자기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삼심제가 보편적이 대운의 나라에서 되었지만은 당시에는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직할시 시민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직할시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들렸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로마의 직할시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만큼 로마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도시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에 헬라 문명의 3대 발생지라고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다수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헬라 문명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는 이질감을 느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라틴어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전체 다 건축 분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리 할 것 없이 이건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도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미국을 여행을 한다면은 하와이 딱 도착하면은 거기가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이지만은 거기에는 벌써 미국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껏 외국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는 여기가 다른 곳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이태리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은 사실은 로마 그대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글라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야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빌립보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수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침에는 서울보다도 지방에 더 정부 시책이 잘 먹혀간다는 것을 저는 요즘도 느낍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혁명 공약 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지금도 서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시골 가면은 서울에서 한마디 한 게 다 플랜카드로 나붙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빌립보야말로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의 명령을 잘 순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도시 이 빌립보에 열 가정만 있으면은 세울 수 있는 회당이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착해서 안식일을 올 때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지만은 빌립보에는 그 큰 도시 현대 도시 빌립보에는 회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강 밖으로 성문 밖으로 해서 강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유대인이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정상적입니다. 대도시치고 유대인이 들어가지 않는 도시는 지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민족입니다. 큰 도시를 그냥 피해갈리가 만무합니다. 다만 법이 무서워서 거기에 남자 세대주 열 가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당 못 세운다고 그냥 갑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열 가정 세대주가 없으면은 그 다음은 기도소를 시작하는 게 유대인들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열심히 해서는 닮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고향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소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아무도 없이 자기 식구들끼리 시작해도 무슨 무슨 교회 창립 예배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세례교인 몇 명 그 규격에 해당하기까지는 기도소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15명 이상 모이면은 그때부터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 달았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주로 강가에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의 의식 중에 하나가 세례를 준다든지 결례의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모였을 것 같습니다. 기도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직감을 따라서 움직였는지 강가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네 사람 모이지 않는 모임이었지만 사도는 거기서 거기에 모인 소수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래도 그때 모였던 성도들 한 10배는 모인 것 같아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그래도 한두 분 남자들도 섞여 있는데 거기는 남자들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모임이 그날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여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전도자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매이질 않습니다. 단 몇 사람이 있어도 한두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임이지만은 유럽 복음화의 불이 처음으로 당겨진 순간입니다. 유럽이 복음화되어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선교를 주도한 것은 이날 빌립보에 모였던 그 소수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비로소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아시아 선교를 마감하고 마게도니아로 와달라는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니아를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첫 안식일에 만났던 사람들은 손짓했던 남자는 아니고 여자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환상 가운데는 분명히 한 남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여자만 몇 명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루디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몇 명의 여자들만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으나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려는 듯이 열심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애가 루디아입니다. 노아 루디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루디아라는 이름도 개인의 이름이었다기보다는, 지역을 따서 부르는 이름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여자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뭐 진주댁, 마산댁, 울산댁 그렇게 불린 것처럼 루디아댁 그런 이야기였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 사는 여성들에게 아주 기뻤던 사실 중에 하나는 교회 오면은 자기 이름으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조선팔도에서 교회밖에는 없어서 그래서 여자들이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향 두아디라는 자줏빛 물감의 특산지였습니다. 옛날에는 화학음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물을 들여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울긋불긋한 옷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 염료입니다. 요새는 또 이렇게 웰빙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연 염료도 상당히 각광을 받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자줏빛 물감만은 구하기 쉬운 물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우선 물고기 목을 딱 따면은 거기에서 한 방울 떨어지는 그것이 햇빛에 노출되면은 색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자줏빛 옷은 희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들은 계절 상관없이 가장 입고 싶은 옷 뭐냐 그러면은 자줏빛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값이면은 다홍치마라고 그러죠. 그러나 값이 달라도 자줏빛 옷을 입어봤으면 하는 것이 당시에 여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꿈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남자들은 당시에 많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돼가 돈이 있든지, 아니 남편이 아주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고관 대작이 되든지, 아니면은 잘 태어나가지고 왕가에 태어나야 그 자줏빛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로얄 퍼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입는 자줏빛 색깔의 옷,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자주장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주장사, 이 어감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은 자주장사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보따리 장사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 같아요. 자, 이 설교를 위해서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저 역전시장에 이렇게 좌판 패고 앉아있는 아줌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자주장사는 그런 수준의 장사가 아닙니다.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무역상입니다. 무역상 가운데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자본금이 있어야만이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주색 상품 전부를 취급한 전문상인입니다. 자주빛 염료를 수입해왔을 것이고 또 비단에 물들인 그 옷감들을 가지고 와서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루디아는 자연 이렇게 고객들이 그 지역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안식일 되니까 빠르게 팍 종종 걸음으로 지금 강가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기도처로 가고 있었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사업에 능통한 여자였지만은 성박 기도처를 향해서 종종 걸음을 쳐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들 중에서 교회 오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없대요. 사업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20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데, 그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루디아는 기도하는 장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래 마음이 전부 빼앗겨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은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할 일은 항상 많았지만은 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마련할 줄 아는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속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른 일들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열심을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면은 항상 바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기 때문입니다. 가끔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주일날 빠졌어요? 물으면은 그렇게 대답하죠. 예, 주일날 제가 바빠가지고요. 그럽니다. 예, 바빠가지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예배에는 중요성을 우선순위 1번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바쁜 것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확인하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합니다. 바쁘지만 합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쁜 일정 속에서 루디아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고,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서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심이 두터운 사람, 뭐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는 절대 동료 유대인을 향해서는 붙이지 않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거는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종교에 귀한 사람, 개종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누가 루디아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보면은 루디아는 틀림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특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에 이주하기 전에 두아디라에서부터 있는 일을 모르지만은 빌립보에서 황제의 명령이 있기 전부터 어쩌면 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빌립보로 들어온 여자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제우스나 아폴로를 섬기는 동료 시민들과는 달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유장사 루디아의 이야기의 첫 부분을 살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시대를 앞서가던 여인 루디아의 리더십을 좀 더 좁히면은 그녀의 선교적인 리더십을 이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그녀의 리더십이 움트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떡잎부터 다르다. 우선 우리 그런 속담을 가졌는데 이제는 처음 접근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삶 속에는 그녀가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뭔가 한가닥 할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루디아의 선교적 리더십은 그녀의 열린 마음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 그녀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 형제가 믿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무슨 종교를 믿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도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섞여 살고 있습니다. 중동의 회교도 지역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옛날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마을마다 김씨 집성촌이 있었던 것처럼 박씨들끼리 모여 사는 촌이 있는 것처럼 한 마을에 한 종교, 한 지역에 한 종교, 나아가서는 한 나라에 한 종교, 그것이 2000년 전에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민족이 속해 있는 종교를 떠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그 마음이 열려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그녀의 마음은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리더십은 열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결코
리드가 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리드의 기본 입장입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만 합니다. 둘째로, 루디아의 선교적 리더십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그녀의 능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역가들은 오늘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마음이 전부 빼앗겨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런 어리석은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할 일은 항상 많았지만은 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마련할 줄 아는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영혼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것만은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게 분명해야만 됩니다. 실제로 루디아의 선교적 리더십은 기도의 은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고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여인들은 모일 때마다 간절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고 우리한테 설교할 사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향한 바울의 선교 계획이 수정되어 서양을 향한 마게도냐 지역 첫 성으로 향하도록 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상상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줍니다. 그러나 멀 때마다 간절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한테 설교자 보내주십시오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한국적인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7년 전 그 강가에서 모인 여인들이 과연 설교자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을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주인공 루디아는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를 향하는 거기에서 첫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종 걸음쳐가고 있었고 모인 여자들 가운데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의 리더십이 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루디아 역시 기도하던 여인인 것은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기도는 오늘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니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십시오. 오대양 육대주를 우리 품에 맡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이 이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는 발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TS에서 강사를 아주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본래 위에 누님이 일곱 분 계셔가지고 여성 진화적으로 살아났고 지금도 여성들을 다루기에는 아마 대한민국에 제만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디까지는 다 해줄 겁니다.
조금 오버래핑 할게요. 나중에 따르세요. 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